안녕하세요. 건강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중 무호흡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른이나 뭐 아이 이렇게 따로 구분 없이 코를 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코를 고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목젖과 목젖 주변에 있는 살이 늘어져서 코로 숨을 쉴 때, 입으로 넘어갈 때그 부분이 이제 떨림 현상이 일어나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부분들은 나이를 드시면 근육의 힘이 떨어져서 그게 늘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코골이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코 고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코를 드렁드렁 크게 골지 않습니다. 똑같이 숨 쉬는 것처럼 숨을 쉽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 숨이 어때요?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훨씬 커져요. 숨소리 자체가. 그러면서 코골 고는 소리가 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더 크게 숨을 쉬니까 코골이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겁니다. 왜 숨을 더 빨리 많이 쉬게 될까요?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내 산소량이 점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호흡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호흡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숨을 더 크게 쉬게 되고 숨을 더 크게 쉬다 보니까 떨림 현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코를 크게 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산소량이 충분해지면 코 고는 소리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바닷가나 산속 같은 데 가서 잠을 잘 때는요, 코 고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니면 코 고는 소리가 훨씬 더 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에 산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가에서 술 마시면 잘안 취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 포화도가 바닷가나 산속은 훨씬 더 일반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도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산소가 폐를 들어와서 혈액을 타고 운반이 되어지거든요. 운반되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면 아무리 산소 포화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양이라도 빨리빨리 배달이 되어진다면 산소량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코 고는 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임상시험까지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관리하거나 저랑 상담했던 많은 분들과 이야기했을 때 코골이 환자분들 중에서도 코골이가 훨씬 더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환경과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될수 있는 관리를 통해서 코 고는 소리를 줄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술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코골이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이제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면 수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저녁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이제 검사를 받는 거죠.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냐면 목젖 부위를 절개를 해내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게 떨려서 문제를 일으킨 거고, 결국 그게 이제 코와 입으로 연결되어지는 숨구멍을 막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거기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걸 절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그 구멍이 서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코로 물이 넘어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닫히기 때문인데, 가끔 이게 안 닫힐 경우에 어때요? 코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절개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요, 코로 물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약 같은 거 먹을 때 코를 이렇게 목을 젖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코골이 수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주변의 근육이 또 늘어지면 다시 코를 골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술을 상담할 때 수술한다고 해서 100% 코를 안 고는 게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코골이의 원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코골이 수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결국 근육이 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근육은 어떤 장기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간장이라고 하는 장기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또 신맛은 우리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근육을 수축시키는 게 바로 신맛입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음식을 평상시에 잘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신맛이 나는 건 비타민C가 있거든요. 비타민C를 평상시에 많이 챙겨 드시는 것도 코골이를 예방하시거나 소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 사용되는 영양소가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 농도가 이쪽이 높아지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이온 농도가 느려지면 이완되고 이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칼슘도 잘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코골이와 수면 중 무호흡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